자동차를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살펴보는 오토리서치입니다. 오늘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주행협회 IIHS에서 시행한 쉐보레 블레이저의 충돌 테스트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블레이저는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았던 차량인데 아직도 국내 출시 소식은 영 깜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쉐보레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쉐보레 트래버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올해 쉐보레 타오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만약 쉐보레 타오가 올해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쉐보레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거라 봅니다. 신형 타오는 미국에서도 거의 신차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차가 국내에서 이렇게 빨리 들어올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기사나 유튜버 분들의 말씀에 따라 진짜 올해 9월에 쉐보레 타오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바로 충돌 테스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 쉐보레 블레이저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전면부의 운전자 쪽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9등급을 받았고 조수석 쪽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도 9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 정면 테스트 충돌 결과에서도 9등급을 받았습니다. 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도 9등급, 그리고 루프 강성 테스트 9등급, 그리고 시트와 머리 지지대 테스트 또한 9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충돌 이후에 더미가 도어 프레임, 스티어링 휠, 그리고 대시보드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석 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IIHS는 밝혔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다리 쪽 공간에도 이 공간이 잘 유지되어 있어서 종아리와 다리 쪽의 부상 위험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IIHS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충돌 당시 정면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이 잘 작동이 되어서 이 더미를 감싸주는 듯하게 작동이 되었다고 IIHS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프 강성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9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4,300파운드, 그리고 최대 2,696파운드의 강성을 견뎌냈습니다. 공차 대비 강성 비율은 4.81이 나왔고요. 그리고 차량 간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가장 높은 슈페리어 등급을 받았고 차량과 보행자 간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두 번째로 높은 어드밴스를 받은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